안녕하세요. 이영권입니다. 여러분, 맞춰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저는 혹시나 처음 오신 분 계실까봐, 저는 이영권이라고 하고요. 김효석 박사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최근에 책을 좀 냈고요. 그리고 책도 책이지만, 사실은 제가 꿈이 강사다 보니까, 누가 지금 요즘 세상에 뭐 강사를 그냥 써주지 않잖아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공개 강의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시면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꾸준히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부터 제책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여기 화면에 지금 공유돼 계시죠?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일장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책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종이책이 아니에요. 종이책이 아니라서 이 이북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모양을 고유로 핸드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핸드폰에 어플을 까시고 예스24든 알라딘이든 교보문고든 책을 사시면 그곳에 맞는 어플을 까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어플을 까시고, 이제 저희 대책 2,000원밖에 안 합니다. 할인받으면 1,800원이에요. 예, 커피 반잔도 안 됩니다. 예, 부담 없이 즐기시라고 제가 저렴하게 착한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걸 사셔서, 이제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요 어플에 실행을 시키시면 첫 책자가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손으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책 넘기듯이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하셨을 때는 컴퓨터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핸드폰으로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눈이 아프고 잘책 읽을 마음이 잘안 나시잖아요. 예, 그렇게 읽어줘도 고맙긴 한데 이제 그게 잘안 읽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이렇게 목차 부분이야 그냥 쭉 한번 이거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프롤로그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걸 읽으려고 하면 눈도 좀 아프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이 헤드셋 모양의 뭐가 나와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요. 프롤로그.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해보자. 들리시나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가 밤 12시, 그럼 정오가 50세가 될 것이다. AI가 읽고 있는 법적인 정년인 55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디오가 똑같습니다. 오디오 즉, 낚시기 시방경 점심을 먹다 말고 우리는 은퇴를 오디오북을 하게 되는 이용하실 수 것이다. 있고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동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혹은 운전하실 때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냥 가시면 책이 길지가 않아서 딱 출퇴근 시간이면 그냥 읽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집니다. 그 내용이 제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 적은 것도 아니고 제산 내용을 적은 거라서 그냥 소설 들으시듯이 재밌게 그냥 들으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QR코드는 사실 이북에서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종이책일 때 QR코드를 이렇게 심어주시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셔서 핸드폰으로 이 QR을 딱 이게 갖다 대시면 지금 이 화면에다 여러분 핸드폰 사진을 갖다 대보시면 위에 이렇게 그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화면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 QR을 요즘 넣는 게 추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종이책을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QR코드를 심으시면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그 방법은 제가 이따가 책 쓰기 강의 때 QR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넣는지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이북을 보시는 분은 굳이 찍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그 아래에 있는 요 밑에 있죠? 요 링크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사이트가 열립니다. 있다. 저의 좋은 대학을 가라. AI용으로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갈 음성으로 수 있다. 녹음한 오디오북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AI가 배우자가 듣는 결혼할 목소리가 수 있다. 좋은지, 제 목소리가 좋은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해라.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 책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그 김효석 저희 멘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책을 읽고 감상평에서 제책 마지막에 추천 도서가 참 좋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와. 제 책을 사서 읽으신 분이 계시면 그 부록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부록을 꼭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사실 이거 분량 채우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 이 부록 만드는 것만도 한달 걸렸어요. 저 사실은. 예. 이게 100여 권의 책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읽은 모든 책을 제가 실제로 그 이게 블로그에다가 제책 서머리를 다 해놨어요. 그 서머리에 링크가 바로 여기에 다 책마다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책을 읽고 나면 한 줄로 그 책에서 이 책을 대표하는 한 줄을 너가 선택해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줄을 택하겠소 하는 그한 줄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책을요 만약에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책을 소리로 틀어놓고 만약에 들으시면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책 하나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엑기스 글을 하나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권이 나와요. 그게 좋은 말만 100줄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그냥 듣고만 지나가도 나름 도움이 되는 그런 격언.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책의 좋은 부분. 예. 그걸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걸 활용해 줘도 좋고요. 또한 가지 그 책을,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책 내용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링크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 오른쪽에 핸드폰이라면은 핸드폰에 바로 요제 블로그가 뜹니다. 이게 맞아. 블로그가 뜨면서 인생 수업 책 표지 나오고요. 거기에 제 감상평,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괜찮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머, 이 부분 진짜. 저는 이거를 막아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그냥 퍼가셔도 됩니다. 예, 퍼가셔도 되고, 이 중요 문자들 그냥 그 카피하셔가지고 딴데 써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저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도 적어드렸지만, 실은 이 습관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사실은 권유였어요. 여러분 책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냥 책을 읽고 넘기지 마시고요. 책을 덧붙이면서 저같이 이렇게 길게는 못 쓰시더라도, 한두 줄만이라도 독서 메모라고 해갖고 이게 어디다 계속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게. 진짜 책이니까. 멋지다. 예.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강의 진행을 할게요. 어머, 오늘의 강의의 진짜. 제목은요. 길 어머. 떠난 아이, 과연 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예. 네. 사진에 아이가 하나 보이죠? 예. 그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귀여우세요? 네. 네. 그 지난 강의와 이어지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 강의에 짚어드릴게요. 지난 강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50대라고 하던 60대라고 하던 간에 인생의 반 정도밖에 안 사시는 겁니다. 지금 인생을 24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점심시간밖에 안 돼요. 많아야 1시 정도밖에 안돼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직 인생 반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좀 허무할 수 있는데 왜 허무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사는 정석이 있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틀에 박혀서 살아온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학 가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추격 경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카피하다 보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 방법도 찾아보기 이렇게 살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 경제 시대고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 삶은 바로 나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도 온 거지만 세계 흐름상으로도 한국의 발전 흐름상으로도 이제는 대한민국도 나의 삶을 살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 모두가 제 책에 나와 있지만 내면 아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 때문에 나의 성장이, 내 자아의 성장이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면 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려면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찬찬히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혹시나 내적인 성장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정지된 부분을 찾으셨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내 인생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찾아가 보자 라고까지 말씀드린 게 지난 강의 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이 사진의 설명이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죠. 이게 차가 계속 다니던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일막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버스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대로 저희는 왔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내린 거예요. 내렸지만 어때요? 내 손에는 항상 짐이 들려져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와 뭐 이런 게 들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요. 그 아까 말한 내면 아이 그 순간으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 마음은 동심이에요. 저기 토끼 인형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 있지만 실제 내 자아는 아직까지 저런 꼬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서. 그러니 진정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다시 커나가야 되겠죠. 내 내면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길 떠난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이 격언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기 오늘도 제가 그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재미없으시니까 얼른 채팅방을 지금 띄우세요. 첫 번째 질문. 이 격언은 누가 말한 격언일까요?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누가 적어주셨나? 아, 못 적어주셨네요, 아무도. 예. 예. 바로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간디죠, 간디. 예. 버스 기사 적으신 거 아니에요? 버스 기사가 적으신 거. 야, 누구셔, 이분? 아, 노재인님, 쓰십니다. 아, 노재인님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 아, 대박.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샘플입니다. 아,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네, 이렇게 서로 교류하시면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라고요. 간디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사시는데, 방향이 틀린 대로 열심히 사셔봤자,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험부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 방향이 내가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내가 선택한 방향인지는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이게 바쁘다라는 말 있죠. 바쁘다라는 말. 여러분 그 하루에 바쁘다라는 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바쁘다란 말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쁘다란 말 나는 한 번도 하루에 안 한다. 아, 손 드신 분이 없으시네. 그럼 난 바쁘다란 말을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는 한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예, 많이들 드시네. 한 다섯 번 정도는 바쁘다란 말을 한다. 나도 모르게. 예, 하신다. 예. 두세 번? 그런데요. 다섯 번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요거 맞추신 분은 제가 정말 상품 드립니다. 바쁘다란 말과 제가 보시면 이게 좀 이퀄 는이라고 써 있어요. 바쁘다란 말의 같은 말이 뭘까요? 동의어. 조급하다? 정신없다. 땡땡다. 두 글자입니다. 땡땡다. 급하다. 세 글자 맞추셨습니다. 정신없다. 네. 네, 땡땡다. 힌트.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읍으로 시작해요. 첫 글자 똑같습니다. 초성 똑같습니다. 바쁘다에 바. 바땡다. 바땡다.
노재인님 맞추셨습니다. 정답. 정말 노재인님 상품 진짜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진짜입니다. 요거는 제 부록책에 부록책을 읽으셨으면 거기 나와요. 부록책에 5년 후에 내 인생이란 책을 쓰신 분이 그 책도 근데 그 이 말은 그분이 하셨다기보다는 그분도 이 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자기 개발서 읽으시다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바쁘다의 동의어는 바보다라는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선택한 길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바쁘신 분들은 자기 입에서 바쁘단 말 잘 안 나와요. 우리 신나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바쁘시면 절대 바쁘단 말이 안 나옵니다. 김효석 박사님이 바쁘단 말 하시는 거 보셨어요? 투설되시는 거?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저희보다 엄청 바쁘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분은 절대 바쁘단 말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한테 끌려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한 진로가 아니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쁘다는 말이 나오신다면 한 번쯤 제 책의 제목처럼 내가 좀 자잘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 예, 예. 장경민님 맞추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뭐로 유명하시죠? 우유로 유명하시죠? 우유로. 전 세계 유일하대요. 이분을 갖고 우유 마케팅에 쓰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아이들한테 이게 아인슈타인 박사님처럼 머리가 좋게 이분이 IQ가 200이 넘으시대죠. 예. 그래서 애들 머리 좋아지라고 우유 브랜드를 사용하셨죠. 그렇지. 예. 근데 이분 제가 이분의 말 여러 가지 격언 중에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아이고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산다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뭐뭐다. 이것도 미친 짓이다. 거짓말? 아 맞습니다. 우채리님 맞추셨습니다. 네. 와. 예. 그 정신병 걸렸던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 이 박사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그냥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돼 있는 게 어쩌면요.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2년 전에, 아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 아니, 초등학교 졸업, 아니, 왜 이러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과를 선택하지 않고, 누나가 선택한 대로 간 그 죄로, 죄라고 할까요? 그 선택으로, 화공과를 나와서, 화학회사 22년을 일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선택을 내가 화공과를 했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누나가 얘기했던 간에 내가 그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택의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제와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내가 오늘을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네. 오늘보다 좋아지려면, 어제보다 내일이 좋아지려면, 오늘 안 하던 거 뭐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하던 일을 더 잘 해내든지, 뭔가 오늘이 달라져야 내일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랑 똑같이 그냥 빈둥빈둥 하든지, 아니면 어제랑 똑같이 사시면서, 오늘이 바로 어제의 결과물인데,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는 기대를 한다는 건 그건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할 때 좀 심하게 표현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격언을 듣고 그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야 이런 직설적인 말도 하셨구나. 근데 정말 와닿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뭐 대한민국 중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뭘 오늘 어제와 다르게 뭔가 더 잘해야 되겠죠. 뭔가 더 해야 되겠죠. 그걸 괜히 저 정치인들 욕한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격언을 딱 듣고 나니까 제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 내가 인생 1막을 살던 그 어제와는 절대 똑같이 살지 않겠다. 내 인생 2막은 인생 1막 살던 걸 완전 다르게 살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결심이 생긴 거예요. 이 격언을 보고. 예. 결국 뭐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 생활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바꾼 게 바로 뭐냐면요.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내 눈이 남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고 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돌려서 나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어떤 존재야,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젠 정말 절실하게 제가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구? 이제 와서 무슨 야구야. 예, 그게 아니겠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잘하는 거는요, 남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인생 2막은요, 남과 경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재능 중에서, 내 안에 있는 재능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요. 예.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남과 비교가 아니에요. 예.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뭐지? 내가 과연 뭐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뭐가 돼야 행복할까? 이 네 가지 질문을 다시 정말 간절하게 해보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의 네 가지 질문의 뜻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예.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지? 그래야 행복하지? 이게 정답인 거죠. 행복이 그게 답인데. 근데 그거를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예, 인생 2막이 되니까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근데 길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아무리 나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봤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뭘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 첫 번째 에피소드. 이제 제 그 회사를 나오면서 저랑 같이 일하던 협력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연세가 환갑이 지나셨는데도 허리 꼿꼿하시고 맨 운동하시면서 이게 건강하신 몸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사장님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갑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인생 2막을 새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저보다 연배시고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 팀장은 자꾸 정의로워지려고 했더라고. 회사라는 데는 윗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사회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의 윗사람, 나의 상사든지 아니면 CEO가 원하는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정의로운 말이라고 사장님 그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사 이거 지금 갖다 놨잖아요. 제가 네.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어려웠고요. 윗사람들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너무 자꾸 직언을 하니까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네. 아 그랬구나. 내가 정의를 위치고 있었구나. 예,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걸 왜 주변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제 그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를 갔더니만 거기에 제 후배가 이제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은사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 후배가 교수가 돼 있길래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가려고 한다. 근데 좀 1인 주식 기업 같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저기 이 윤현돈 교수 저기 코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선배님하고도 동갑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잘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이번 연락을 드렸더니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를 나와서 독립하시려면은 책을 많이 읽으래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래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요, 블로그에다가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래요. 어떻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 뭔 소리지? 근데 마지막 말이 내리 남더라고요. 매일 같이 어떤 노력을 계속 하시면은요, 그게 쌓여서 본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이 구본형 변환경 연구소라는 이 사이트는 알고는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구본형 선생님 아시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많이들 아시네요. 이분이 그 1인 지식 기업가의 1호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셨겠지만 그거를 이제 체계화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대기업에서 변화 경영에 관한 이제 기획팀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시면서 나와서 1인 기업을 하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이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와 닿아요. 제목이 와 닿아 그냥. 뭔 얘기 하겠는지 알겠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무슨 얘기죠? 이 책의 말의 뜻은 회사를 그만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월급쟁이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 일도요, 고객을 모시듯이 일을 해봐라. 회사 옆에 직원이 나의 고객이고 상사가 나의 고객이고 내 부하 직원의 고객을 생각하고 일을 해봐라. 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의 시간을 빼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매일같이 글을 써라. 그러면 당신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이 쌓이면 당신은 그 시간이 만 시간이 되면은 당신은 그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해라. 이 말씀을 하신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 그리고 나온 책이 이겁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월급이 안정적이다. 이런 익숙한 생활들에서 좀 결별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는 오히려 내 인생을 팔아먹는 노예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43살에 이 두 편인지 세 편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내신 다음에 43살에 나와서 1인 지식 기업인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 책을 다시 읽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받기 시작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부영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을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분들을 제가 찾아뵈려고 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착한 양이란 제자분이 그 금융 컨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값이 싸더라고요. 컨설팅 비용이 10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그것도 무조건 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10몇만 원이니까 비교적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쨌거나 또 저 퇴직금 갖고 어떻게 하는지 상의를 해야 되니까 금융 컨설팅을 가서 받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옆에 계신 이분도 정승우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제자님이시고 이분도 책이 되게 많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항상 이분 주위에는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계시고 뭔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멘토로 모십니다. 예, 멘토로 모시고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분 말씀은 이래요. 삶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삶의 균형이 뭔데요? 영어로는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에서 LBC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LBC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 자기는. 그게 뭐냐면 경제가 중요하다. 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부해야 되고요. 인문학 중요하다. 사람의 내면을 채워야 된다. 이 두 가지 공부를 꾸준히 해라. 또 꾸준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실제로 이게요. 경제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에 함께해라. 그래야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찾아뵈면서 이때부터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 정말로 제가 여기서 고마웠던 거는 여기에 계신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다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경청을 처음 당해본 거예요. 제가 경청을 한 게 아니고요.
제 말을 누군가 들어주는데 제 말을 경청해 주는 걸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시는 기회가 있나요? 제 경험상으로는 직장생활 20년 해봤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 얘기를 다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유명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생활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와, 정말. 그리고요, 또 찾아간 제자분이 이제 이 유로 애니어그램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유로 애니어그램, 혹시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애니어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애니어그램이 바로 이 나란조 박사님이 마지막 이제 살아계실 때,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나, 아니, 15년 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수희양 선생님이 직접 유럽에 날아가서 이분한테 배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사진이.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분이 그걸 배워갖고 오셔서 제가 이분한테, 수희양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 얼굴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제 책에도 얼굴을 못 실었어요. 그래서 얼른 일단 닫을게요. 이분이 싫어하시니까 일단 닫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계신 카페 화면인데요. 제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근데 컨설팅 비용이 하루에 50만 원이었어요. 작지 않죠. 근데 저 같은 백수가 제 인생에서 평생 나를 위해서 50만 원 쓴 적도 없고, 예. 더군다나 지금 백수인데 50만 원을 나를 위해 쓴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기질을 가진 놈이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래서 이분한테 과감하게 50만 원을 내고 일대일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제가 여기에 지금 글을 올린 거거든요. 컨설팅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A4로 한 장 올린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딱 요 줄만 보여드릴게요. 노란 줄. 저는 평생을 제 자신이 감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전형적인 사고형 인간이고 전형적인 외향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MBTI나 뭐나 이거 해보시면 자기가 질문지에 체크한 거 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체크가 과연 진짜 나의 답일까요? 혹은 그게 내가 이러고 싶은데? 난 이런 모습이 좋던데? 라고 체크하진 않으시던가요, 혹시? 바로 그 경우인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애니어그램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 결과는요, 정말로 감정도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결과는요. 근데 그 코칭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사고형이고 외향적입니다.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뒤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나 뭐 버킷리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다 통계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소셜 페르소나예요. 사회적인 페르소나.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회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에 자꾸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래야 돼. 예.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말씀은 너무 착하게 잘 됐다 보니까 나는 이래야 돼. 어머니가 소극적이고 감정적이셨거든요. 난 그래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형적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남자가, 50대 남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어요. 진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50년을 반대로 알고 살아? 정반대로 기질을. 50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바보같이. 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막판에 너무 기뻐서 제가 울었어요. 와, 드디어 찾았다. 나를 찾았다. 드디어. 아, 내가 남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 행복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제가 행복하니까 진짜로. 내가 어디서 행복한지도 이제서야 한 거야. 예, 맨날 뒤에가 숨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남의 앞에 가 있어야 제가 행복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요, 좀 돈 아끼지 마시고요, 좀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22년 살면서 11억 벌었고요. 그 중에서 7억을 썼어요, 제가. 22년 살면서. 7억이 단 그 전까지 50만 원도 저를 위해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나를 알기 위해서 그 7억 중에 이거 아깝습니까? 솔직히 50만 원?
100만 원 아까워요?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죠. 나를 정말 찾을 수 있다라면 한번 그런 쪽에 가치를 두고 한번 나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다라면 인생이면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신다라면 한번 그런 투자도 해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제가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 알겠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서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깜깜하게만 했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내 기질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날 세워놓겠다. 괜히 내가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날 세워놓고 괴로워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 세워놓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가장 행복한 일을 내가 하면 살겠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결국 길을, 나를 찾겠다고 길을 떠났을 때 혹시 저와 같은 이제 고민을 하신다라면 사실 여기 에피소드 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차마 쓰지 못한 이제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예, 힘든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보여드렸지만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던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 중에서 평상시 일상도 거기서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다음 강의에 약간의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서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나를 찾겠다는 걸 투경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면 꿈을 찾는 기회가 올 때가 이미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다르겠죠. 어떤 찬스 때 오게 될지는. 근데 그걸 찾게 되는 과정 중에 저는 독서와 경청 이 두 가지를 습관화함으로 해서 제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을 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강의에 여러분께 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카톡, 갑자기 채팅 참여자분들 제가 다 조그맣지만, 그 비싼 거 아닙니다. 조그만 거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성의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말로 필요하신 내용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를. 오늘은 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여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다음엔 임팩트 있게 강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